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 은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제가 1년에 몇 번씩 그래도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했던 은사님인데요. 여기 오기 전에도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신앙이 아주 깊으십니다. 원래 체육 선생님이셔가지고 테니스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전국 도대회 나가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테니스를 잘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테니스 시합이 주일날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럽회에서 심판을 자꾸 봐달라고 그러는 거죠. 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고민을 한참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테니스 안 하세요? 그랬더니 테니스를 안 하신대요. 아니 그 좋아하는 테니스를 안 하세요? 왜안 하세요? 도저히 주의를 못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 하기로 하고 다른 운동을 하게 하신다고 찾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나고.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헤어지고 선생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차에 딱 오르면 꼭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시죠, 아직도. 일구가 차 운전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가라, 하고 운전해라. 그 제가 예, 이러가지고. 이분이 신실하십니까? 안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시죠. 근데 이분이 딱 하지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 아직도 못 끊는 게 있는데, 담배를 못 끊으십니다. 술은 안 드세요. 술은 전혀 입에도 안 대시는데, 담배를 못 끊으시겠대요.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신실하실까요? 신실하지 않으실까요?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네. 한국 개신교인들이요, 유독 담배와 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술이나 담배를 하면 거룩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 취급받기도 합니다. 물론 술이나 담배가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물론 뭐 적포도주를 꾸준히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꾸준히 즐기는 사람이 건강할 리도 없을 뿐더러 상식적이죠. 그래서 학교나 병원에서도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금하라 그럽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공공적인 대표성을 가진 기관에서도 다 금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태여 뭐 교회에서 법적으로 허락을까지 해가지고 마셔도 됩니다. 이럴 거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술 담배를 접근하는 게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에 대한 접근이 상식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접근인 거죠.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한게 주님께서 금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즐기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조금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즐기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쪽은 술을 조심하라는 거고, 다른 한쪽은 술에 대한 괜찮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술이죠. 근데 포도주를, 와인을 마셨어요. 그들이 주식이니까. 그리고 가끔 독주도 만들어 마셨습니다. 성경이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까요? 긍정적으로 말할까요? 뭐 다들 심각해지는데 대체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우선 부정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언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교만한 걸 책망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니들이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을 보니까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거름 치며 취했단 얘기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 다음 보세요.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성경이 좋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까? 드시면 안 되겠죠. 갑자기 좀 긴장하신 분들 계신가 보니까 좀 찔리셨나 본데. 그런 술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혹시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잠언 31장 6절을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되어 있어요. 또 나시린 서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옆에 서원을 바치겠습니다. 또 이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드려지겠습니다. 이 서원이 마지막 끝날 때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끝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데요. 또 제사에서도 포도주가 사용됐습니다.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주는 것 때문에 뭐가 잘 돼요? 포도주가 잘 돼서 얻을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그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랍니다. 이게 도대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치료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 헷갈립니다. 술 마셔도 되는 걸까요?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헷갈립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다고요. 이제 더 헷갈립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러면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이쯤 되면 이제 마셔도 되겠네요. 우리 주께서 하라는 대로 저도 할 겁니다. 대부분 근데 저에게 술 마셔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가 그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욕망의 표현이에요. 마셔도 되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으면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는 욕망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안 가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거는요, 당시에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금욕적인 구정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유대인들도 금욕적 규정이 있었습니다. 술도 금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식사할 때 와인을 마시지만 제사장도 식사 때 마셨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언제 못 마시냐면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할 때는 못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 네 자손이,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만약에 마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이것이 너희의 대대로 지킬 규례라. 이거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기로 서운한 나시린이
끝날 때까지 예,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실 수 없었습니다. 나시르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나시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계명 준수가 요구가 되었는데요. 제사장은 말씀드렸죠. 성막에서 근무할 때는 못 마시지만 일상적으로는 식사 때 마셨다고요. 누구나 마셨으니까. 근데요, 나시르는요, 모든 기간 내 금지됐었습니다. 근데 독특한 규정까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시린이 되면 독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혹시 실수를 범할까봐 포도즙도 마시면 안 돼요. 과일천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의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갑자기 헷갈리지시죠? 이걸 도대체 저 양반이 먹으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술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잘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이게 율법적인 문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종교적인 규정 때문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시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율법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려고 그러면, 나시린처럼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건포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포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간다고요. 지금 이 규례를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그럼 여러분 이제 시리얼 먹다 갑자기 건포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 한번 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탭 했고, 이렇게 떡 먹다 갑자기 건포도 나오면 그 건포도 다 빼가지고 버려야 돼요. 이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소원대로 하신다면, 하나님 옆에 바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안 지킨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또 목사가 온다고 고기를 그냥 전날 밤 재웠대요. 냄새 날까봐 술을 쫙 정정을 넣었대요. 끓이니까 날라갔겠죠 대신에. 근데 술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냥 목사가 가는데 그 일부러 술을 넣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걸 먹었어요. 같이 계신 분들 친방대원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율법을 어긴 걸까요 아닌 걸까요? 만약에 이게 율법, 종교적인 율법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다 어긴 거라고요. 근데 집에서 가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술 넣고 요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례 때문에 여러분이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술은 무슨 문제냐면 경건의 문제입니다. 그 종교적인 율법의 문제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율법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죄요? 나도 죄고 저 사람도 죄고. 우리가 술을 금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술과 담배를 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닌 겁니다. 내가 술, 담배를 끊는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술, 담배를 끊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났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술, 담배를 끊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이미 예수 믿자마자 끊었는데 5년 지났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심각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답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시면 되고 언제 마시면 안 된다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대부분 질문을 합니다.